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인도네시아 글로벌 하이드로젠 에코시스템 2025에 왔습니다. 자, 이제 전기 배터리, 전기 에너지의 단점이 너무나 많죠. 폭발 위험, 그리고 퍼포먼스가 짧고, 그래서 유일하게 떠오르는 대안이 수소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한국의 하일리움비라는 액화수소에 최적화된 한국 기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리움이라는 한국 기업도 보고, 야, 인도네시아 보십시오. ESDM, 에너지자원부, 바프나스, 국가개발기획청, 브린, 국가혁신연구처, 그리고 BLN, 전력청까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네시아 수소사업에 우리 한국의 기업이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니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들어가서 한국의 하이리움, 오늘 하이룸에서 PLN 인도네시아 전력청에서 전력청 송수신 탑을 위해 드론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 장거리, 이 먼 거리를 날아다니려면 최소한 몇 시간을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이룸 드론은 그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오, 드디어 인도네시아 수소 산업에 우리 한국의 기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룸, 인도네시아의 드디어 액화수소.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800배의 크기가 작답니다. 폭발과 화재의 위험에도 자유롭고, 오늘 특별히 PLN 인도네시아의 그 모든 송배전 탑에 그 탑을 감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에콰드론, 에콰드론의 하이리온 제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 에콰드론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기체수소, 에콰수소, 네, 그리고 배터리 세 가지 종류로 비행을 할 수 있고요. 아, 세 가지 다 비행을 할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요 탱크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체수소 탱크인데, 아, 일단은 요거는 기체수소로. 네, 맞습니다. 액화수소는 나중에. 네, 맞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액화수소를 구하기 어려워서, 네, 현재 저희는 이제 기체수소로만 가지고 온 상태고요. 지금 요 기체수소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한번 1회 비행에 90분까지 90분 정도를 비행할 수 있고, 만약 이걸 액화수소로 비행한다면 얼마나 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번에 7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7시간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인도네시아 넓은데 정찰하는데 최고의, 맞습니다,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GCS 프로그램으로, 네네, 전원이 들어간 바로 LTE 혹은 5G 시스템과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어, 5G로 고장 인터넷이 연결이 됩니까? 네, 그럼 송수신 거리는 얼마까지 가능하죠? 제한이 없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발리도 날리면서, 맞습니다, 조종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지구 반대편에 계셔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어, 굳이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굉장한 기술입니다. 7시간 비행에 지구의 반대편까지 통신이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와우. 아까 보니까 차량으로도 운반이 가능하던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 MGC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 차량 내부에서 모든 관제와 수소 누출 확인, 그리고 헬리패드를 올리고 이제 문을 열어서 거기서 바로 떠서 정차를 하고, 끝나면은 자동으로 그 차량으로 돌아서 착륙해서 다시 수납해서 바로 출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굉장한 기술입니다. 이 하이리움은 수소 액화에 특화된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드론 말고 또 다른 추천할 만한 제품이 있습니까? 어, 액화 수소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저장 탱크, 네, 이동 모바일, 트럭, 네, 모든 수소에 관련된 건 다 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드론용 탱크, 선박용 탱크, 드론용, 선박, 차량용, 예, 트레일러를 탱크 다 만들고 있고요. 군사용은 아직 없습니까? 탱크. 군용으로도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드론 자체는 그 이제 아미타이거, 육군 아미타이거에 납품이 됐고요. 올해는 해병대에도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 납품이, 네,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립구조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인명구조하고 해양 정찰할 때 이 제품이 최고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도 지금 스마트 시티이기 때문에 이 신수도 정찰용, 신수도 관광용으로 이 하이리온 액화수소 드론을 강력 추천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도네시아 해군 그리고 해양경찰 쪽에서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해양경찰 쪽 납품하는 부서에서 인도네시아 해양정찰에는 가장 유력한 제품이 7시간을 비행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장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한 하이리움 드론 에카 드론 시스템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글로라 붕카르노 인도네시아 종합운동장 시내 한가운데 있는 아시안게임을 치렀던 그런 글로라 붕카르노 계백과 종합운동장에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컨벤션 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데는 GI 엑스포 끄마요란이고 여기는 시내 한가운데 있는 전시관입니다. 글로벌 하이도우장 굉장한 열기입니다. Ministry of Infrastructure. We will give interview a speech before our pembangkit listrik berbasis energi storage maupun co-firing dengan moda transportasi darat dan laut. Hydrogen refueling station, sistem mikrogrid perumahan, hingga kapal berbahan bakar amonia, semuanya menjadi bagian dari ekosistem masa depan yang sedang dibangun. Oh, Bapak ini kelihatannya bateri, itu bateri apa, Pak ya? Bukan, ini portable fuel cell. Oh, portable fuel cell. Hydrogen. Hydrogen. Oh, setelah charging hydrogen, bisa dipasang drone. Betul. Sepeda motor bisa? Bisa, sepeda motor. Sepeda. Oh, forklift, forklift juga bisa. Oh. Bisa ke mobil, car, car. Ini produk dari PLN. No, dari Singapore. Oh, Singapore. Jadi imported pak ya? Yeah. Itu namanya fuel cell. Distributor PLN. Yeah, udah pernah pasang di Indonesia? Sudah. Di mana pasang? Ah, motor. Motor. Oh, kalau pasang di motor, performance berapa ratus kilometer? Bisa sampai 100. 100 kilo? Oh, wow. So, hydrogen fuel cell battery. 자, 여기는 인도네시아 파워에서 만들어 놓은 수소 충전소입니다. 저도 오늘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수소 충전에 대한 운행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디나스푸르 후붕한 허가를 오래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나얀 시티에 있는 이 수소 충전소는 오로지 전기 충전소만 지금 임시로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파워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자, PLN 인도네시아 전력청이죠. 이제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파워하고 누산토라 파워가 인도네시아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수소 충전소로 패러다임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빨리 이 수소 충전소에 대한 허가가 운행 허가가 끝나서 이 수소 충전소가 활성화되기를 인도네시아 파워 및 PLN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PLN이 99% 소유한 인도네시아 파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퓨얼셀과 하이드로젠 수소 에너지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 부서가 인도네시아 퓨얼셀 앤 하이드로젠 이 부서가 했습니다. 역시 도요다, 도요다 수소 차량이 돋보입니다. 이제 수소 지게차, 수소 소형 모빌리티, 그리고 수소 충전 자동차를 도요다는 전시했습니다. 수소 배터리를 이용한 자동차입니다. 85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수소 충전소입니다. 수소를 이용한 오토바이, 스쿠터, 전기 자전거. 브리미시바, 이니깔로 차징 타임 브라파라마. 브리미시바, 이니 히드로젠. 오, 브라파라마 차징 타임냐? 바퍼루미니, 깔로 스텔라 풀 차징 퍼포먼스 브라파 킬로. 200 킬로. 이니 수마 삼아봐야? 아, 이니 베다. 아가 꾸랑 스킷. 아, 이니 이니 베다, 이니 베다 보기트. 오케이, 들어 마가시. 이니 하르가나 브라파 스쿠터. 마시 프로토타입. 아, 마시 프로토타입. 블룸 커머셜 봐야? 블룸. 오케이, 오케이. 아직 상용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프로타미나 인도네시아 오일 앤 가스 컴퍼니죠. 프로타미나도 인도네시아 하이드로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주력 사업은 이 온천 뜨거운 물에서 수소를 채취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하이드론 에카 수소 드론의 비디오 영상입니다. 넓은 인도네시아를 정찰하고 지키고 산불을 관찰하고 자연재해를 관찰하고 그리고 군 작전용으로 정찰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론 전문 탑재 차량을 이용해서 항상 기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고 지구의 반대편까지 5G 통신으로 인해서 내로 정보를 송출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수소 세대의 강력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수소 세상에서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을 응원하며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박스 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